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고장난 선풍기 고치기입니다. 한여름 동안 얘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너무 혹독하게 사용해서 그런지 맛이 가버렸어요. 맛탱이가 가가지고 이게 보시다시피 보여드릴게요. 먼저 안전을 위해서 콘센트를 뽑아야 되겠죠? 콘센트를 뽑았고요. 선풍기 전원을 해제하고 날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고장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중심축이 고착이 돼가지고 이게 잘안 뻑뻑해가지고 잘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봐도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축은 윤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고착이 돼서 안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은 자, 뒤통수를 열어서 부속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고무로 된 마감용 마개가 있어요. 그거를 전극 같은 걸로 힙이 파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볼트 하나만 풀면 끝나요. 분해는 볼트를 제거하고 뒤통수 따궁을 엽니다. 살짝 흔들어서 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까맣게 사각형으로 생긴 부속이 하나 있죠. 이게 선풍기 기동 콘덴서예요. 모터가 구동을 하는데 위상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선풍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다고 하네요. 보통 보면은 선풍기에서 기동 콘덴서가 보통 열화돼가지고 고장이 잘 나요. 이런 뭐 권선이라든가 뭐 안쪽에 이런 게 코일이 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과열이 나서 이게 모터가 이제 타버린다든가 해가지고 보통 고장 나는 사례가 보통인데 지금은 열화돼가지고 타버렸다든가 이런 흔적은 전혀 없고요. 강풍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도 작동은 하고 있으니까 작동은 한다는 거는 뭐 코일이 뭐 단선이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손쉽게 먼저 해볼 수 있는 게뭐 일단은 청소. 그러니까 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어링 쪽에 먼저 오일을 도포를 해가지고 윤활 지켜보는 게 가장 뭐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정비인데,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 기동 콘덴서를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된 나사를 풀고요. 콘덴서에 이렇게 납땜이 돼 있죠. 수축 튜브로 감싸져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콘덴서에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을 제거해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제거해서 선을 부품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콘덴서 용량을 보면은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전압은 뭐 450볼트니까 이거는 뭐좀 맞으면 되는데 지금 새 부속을 용량이 같은 거 하고 용량이 같은 1.0 마이크로페럿하고 용량이 조금 큰1.2 마이크로페럿 두 제품을 구했는데 용량이 조금 큰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성은 따로 없으니까 극성 상관없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거 하고 나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살짝만 이렇게 걸쳐놓다 이렇게 체결이 된 상태에서 납땜을 납땜을 원래 했습니다. 체결되어 있던 나사가 좀 짧아가지고 살짝 들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예 그건 나중에
영상을 촬영을 마무리 짓고 새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기존의 수축 튜브를 좀 활용을 해서 마감을 해수축 튜브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없네요. 자, 수축 튜브를 좀 재활용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용 고무를 넣어서 마무리. 끝. 자, 수리가 완료됐어요. 기존 콘덴서를 교체를 하고, 자, 이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긴장되는 순간. 자, 처음에는 뭐, 미풍을 틀었을 때는 거의 뭐, 물레방아 도는 수준? 거의 뭐 바람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죠. 최강풍을 틀어서 아까 전에 초기에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정도 풍속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도는 거 보이시나요? 벌써 소리가 다르죠. 미풍에서도 이 정도예요. 약풍. 오. 자, 강풍. 아이고, 강풍에 제가 지금 날라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로 지금 풍속이 강력해졌네요. 자, 이 정도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선풍기 한 대를 다시 뭐 구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최고의 성과입니다. 비슷한 정상을 보이는 선풍기가 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강풍. 손쪽을 주로 위주로 내 손이 이렇게 가면 손가락 갑니다. 손가락 알겠지? 손가락으로 가면 손이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 콘덴서를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접 촬영 좋아. 오, 씨, 잠깐만. 나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 어떻게 갖고 오면 이제 날라가면서 끝나면 좀 비싸 생각했는데. 생각이 같았어.